안녕하십니까. 제퍼레입니다. 일단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요하신 분들 주목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요 만도 허드티 아시죠? 아, 이 제품이 이제는 카카오네비 API랑 연동이 되어서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갖고 나왔고요. 일단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이런 제품들 여태가 많이 했잖아. 24년을 맞이해서 진짜 엄청나게 할인을 해서 특가로 이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오로지 제폴TV에서만 그 가격에 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일단 티맵 말고 카카오네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아주 희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 보이시죠? 국내 현존하는 HD 중에 가장 큰 화면이고 가장 많은 정보를 유리창에 띄워줘요. 자, 일단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서 USB 선만 딱 꽂으면 끝나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장착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제 방문 장착이나 출장 장착 이런 데 이제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매립해서 장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요런 것도 좀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M콘K라고 있어요. 요 어플만 설치를 해주시면,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거거든요. 예전 M콘에서. 그래서 이제 요것만 설치해줘서 열면은 어때요? 카카오네비랑 아예 지도맵이 똑같죠? 아예 다른 게 없이 그냥 그 UI랑 똑같이 돼가지고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그런 게 지도를 표시할 때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잘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요 왼쪽이 카카오네비고 오른쪽이 요번에 M콘K거든요. 어때, 지도 맵 스타일이 아예 똑같죠? 그래서 기존에 카카오네비 쓰시던 분들은 이제 요 M콘K만 깔아서 써도 카카오네비랑 똑같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M콘K 어플 깔아가지고요, 초기에 그 기계 시리얼 넘버만 입력하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페어링만 딱 하게 되면은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돼서 그냥 차에 탈 때마다 저절로 실행이 되거든요. 한 번만 해놓으면은 그냥 굉장히 편하게 요 내비를 보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전주행 모드로만 이제 켜놓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카메라에 이 선명도 지금 잘 당기나요? 차에 있는 순정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크기도 훨씬 크고. 아, 진짜 선명하긴 하다. 이거 여기 지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 30km. 이런 것도 잘, 되게 잘 표현되고 있고, 지금 내비게이션에 나온 그대로 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저기 위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또 저런 표시까지 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많은 종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다 찍어봤잖아요. 확실히 이 만도 허드티가 진짜 크기는 압도적이다.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막 운전이 조금 아직은 초보이신 분들은 화면이 이렇게 커야지만 눈에 확 들어오고 운전이 편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건 나도 달고 싶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거 좀 다시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이걸로. 어디 한번 찍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손을 쓰라고요, 갑자기? 나 귀찮은데. 아리야, 한강 DIMC 테라타워. 몇 번째 점수로 안 될까요? 첫 번째. 아, 손 써야 돼? 누구 서비스? 아리아만 외치면은 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카카오네비랑 똑같이 나오잖아, 이게. 요 UI가 아예 똑같죠? 요 모습 그대로 위를 보시면은 이제 360m 가서 우회전, 360m 가서 우회전. 똑같은 거 보여요? 이게 또 얼마나 똑같이 이게 표현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290, 280. 어때, 260 똑같나요? 정직하게 있습니다. 속도 41km 똑같고요. 아예 똑같죠? 근데 나는 지금 핸드폰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 앞에 화면이 훨씬 더 잘 보여가지고. 자, 110m 남아서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아예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신해요. 우회전을 했다고? 좋았어, 통과. 알겠어? 이 정도 통일성은 보여줘야 우리가 신뢰하고 앞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요 내비와 앞에 나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오차를 보인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처음 가보는 초행길이나 이런 데서는 막 요 앞에 우회전이야, 저 다음에 우회전이야, 이런 미묘한 차이가 사람 미쳐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길 잘못 들어가면 어때요? 옆에서 화내요. 화풀이할 상대도 없고. 근데 이게 그래서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초보 운전자, 그리고 우리 같은 베테랑 운전자들도 모두 편안하게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헤드업 스웨이가 없어. 이거 보다가 아! 이렇게 되는 경우 알죠? 이거는 안전상 켜놓고 요거만 딱 보고 가면 되니까, 이런 초보 운전 요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말 필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상황 중에 가끔 또 핸드폰을 조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그냥 내가 나가서 다른 핸드폰을 쓰고 싶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핸드폰을 쓰면서 이게 팝업 형식으로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다시 요거는 따닥 더블 클릭해주면은 다시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시인성이면은 평상시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미 있는 차조차도 이거를 새로 달아도 될 것 같아.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운전업을 아예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트럭이라든지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직 없는 차들이 많아요.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필수일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이미 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아예 크게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또 설치를 해서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순정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저 오른쪽에 만도 허드티랑 비교해보면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만도 허드티만 보게 돼요.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요 나오는 수치에 맞춰서 목소리도 딱 똑같이 나오네. 아예 이렇게 연동이 너무 잘 되네요. 아, 나 기름 없다. 아니 왜 내가 탈 때만 항상 기름이 없다 그래? 오, 아주 진짜 기회를 엄청 잘 잡네. 아리야, 가까운 주유소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우리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좋았어. 주유소까지 또 한번 우리 아리를 믿고 한번 가볼게요. 또 요 앞유리만 보면서 우리 모두 핸드폰 보지 맙시다. 전방주시태만 하지 맙시다. 근데 여기 어디야? 밤이라 잘 모르겠지. 또 초행길일 수이니까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궁금하면 아리야, 현재 위치가 어디야? 여기는 경기도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13-3입니다. 방금 이런 식으로 내 어디 초행길을 가거나 할 때도 내 현재 위치가 궁금하면 버튼을 누르거나 뭐 이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앞만 보면서 말하면 돼요. 아리야,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알려줘. 300m 목적지 부근입니다. 아리아로 음성으로 그냥 전화를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그냥 아리아 누구에게 전화해줘 하면 바로 전화가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한 1월 중순쯤에 이제 다 업데이트가 이뤄진다고 해요. 지금 구매하셔서 이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실 때쯤이면 다 아리아로 누구에게 전화도 걸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은 거지? 가성비뿐만 아니라 성능도 지금 제일 좋아요. 좋기는. 이런 제품을 많이 했지만 지금 또 왜 이렇게 또 신나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상품을 특가로 내놨다니까요. 새해 맞이로. 그래서 지금 요 영상을 보는 분들은 진짜 이게 좀 선착순으로 여태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다 가격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살짝 아 내가 사고 싶다가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할인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때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또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란에 이 링크랑 이렇게 가격 설명 다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내가 한 것 중에 지금 제일 싼 것 같은데 이게 성능면 대비해서 이건 일단 우리 어머니한테 무조건 바로 달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자 이제 우리 쇼핑하러 가야지. 아리야, 현대 아울렛 스페이스 원.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내비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동네가 진짜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30km 속도 제한이 되게 많아요. 요거를 모르고 나도 모르게 밟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면 그냥 집에 상품권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바로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눈앞에 너무 선명하게 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은 정말 시인성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교통 상황을 눈앞에 되게 다 띄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핸드폰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정말 앞만 보면 가면 되고, 전방 주시 테만? 테만? 누구지 음식 이름이야 그거?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또 버스 전용차로, 주정차 단속 구간, 뭐 지하 터널, 고가나 뭐 로터리, 이런 모든 아이콘들이 여기 다 표시가 돼요. 다양한 정보들이.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 앱이 기반으로 개발된 엠콩 K가 UI나 편의성 등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뭐 길 안내, 속도 안내, 도로 정보 안내 등이 훨씬 더 부드럽고 다양하게 표현이 돼서 정말 이 어플 하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팀앱뿐만 아니라 또 카카오 앱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번 요 허드티가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 24년 새해 맞이 정말 여태껏 판매했던 것 중에 가장 싸게 특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 관심 있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꼭 달아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이번 기회를 노려보세요. 여기 고정 댓글란이랑 제가 설명란에 링크랑 잘 띄워드릴 테니까 정말 쌉니다 여러분들. 아, 자 이제 우리 쇼핑으로 왔으니까 쇼핑하러 갑시다. 난 이제 쇼핑 안 해도 되니까 그걸 나 줘. 이걸 달라고? 내가 쓸게. 안 돼, 이거 우리 엄마 줘야 돼. 아까 얘기했죠? 고정 링크를 타고 들어가요.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 줘야지.